네. 네, 자기 막 시작하는데 염승환 이사 모신 네. 거죠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또 올라가네. 또 올라가요. 네? 뭐가? 주가가 왜 올라가는 게 왜 안 좋아? 아, 이게 뭡니까? 어제 어제 그렇게 빼더니 또 올라간다고요? 혹시 팔았어? 아니, 그게 아니라 이 하루하루 이렇게 꼭 가야 되냐는 거예요. 어제 그렇게 사람들 고생 시키더니 말이죠. 에이, 자 지금 시장 한번 볼까요? 네, 일단 이제 오늘 또 뭐라 그래? 코스피, 코스닥 모두 다 이제 급등 출발했습니다. 이제 코스피가 2,380포인트 31포인트 올라서 1.32% 정도 상승했고요. 상승 종목이 770개, 하락은 한 49개 정도 되고요. 코스닥도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. 지금 774포인트인데요. 16포인트 올라서 2.2% 이제 강세고요. 상승이 1,300개 정도 되고 하락은 이제 90개. 그래서 뭐 거의 대다수 기업들이 다 상승세. 네. 좋은 출발을 일단 보여줬습니다.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한 2% 가까이 오르고 1.5% 오르고 있고, 그리고 네이버가 한 2% 올랐고요. 그리고 예, 카카오뱅크가 2%, 또 포스코홀딩스가 한 2% 가까이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좀 상승폭이 비교적 좀 크게 나오고 있고, 그 외에 지금 오늘 좀 출발이 좋은 기업들이 또 SK아이테크놀로지가 한 2%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. 또 한미반도체, 뭐 한정기술 이런 기업들도 각각 한 2%. 아주 뭐 이렇게 급등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, 또 대다수 한 1에서 2% 정도 이렇게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좀 거의 다 골고루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다만 좀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방어주죠. 그 DB손해보험 0.8% 하락했고, BJF리테일이 마이너스 0.5%, 그리고 한샘이 마이너스 2%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. 삼성화재가 0.4% 빠져서 뭐 방어형 기업들이 좀 빠집니다. 뭐 음식료나 유통이나 보험주들. 보험주가 뭐 잘 선방했었잖아요. 네, 선방했죠. 최근에. 네. 네. 그래서 오늘 좀 강세장에서는 좀 소외받고 있고, 네. 다른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은 역시 여전히 뭐 에코프로 BM이 질주를 좀 하고 있고요. 네. 오늘도 에코프로가 8%, 에코프로 BM이 4% 가까이 좀 급등하고 있고, 성일아이텍도 3.7% 오릅니다. 이제 다 유럽 그 CRMA 법안 좀 수혜주라고도 많이도 불리는데, 이게 이제 내일 발표되잖아요. 사실 이제 어제 좀 초안이 공개됐어야 되는데 이게 이틀 연기가 돼가지고 일단 내일 좀 초안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, 그 외에 셀트리온 제약이 한 3.4%, 메디톡스가 3.7%, 메지온도 4%. 오늘 또 바이오도 좋은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2차 전지 바이오 업종들이 이제 코스닥 상승을 좀 잘 오전에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제 좀 많이 빠졌던 IT 기업들도 오늘은 이제 1에서 2% 정도는 다 올라가는데, 다만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SM하고 압타바이오 정도. 근데 많이는 안 빠지고요. 한 약보합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총 상위 기업들 코스닥 뭐 거의 다 오른다라고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일단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정말 많은 물량을 좀 팔았는데, 오늘도 오전에 좀 일단 더 팔고 있습니다. 팔고 있어요? 예, 한 117억 정도 매도 나오고, 기관이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. 기관 투자들은 이제 오늘 500억 정도 금융 투자 중심으로 해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외국인들이 주로 파는 거는 이제 전기전자, 철강주, 화학주 중심으로, 아직 매도가 많지는 않지만 대표 기업들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좀 팔고 있고, 사는 업종은 이제 금융주는 좀 사고 있습니다. 금융 업종, 자동차, 조선, 제약, 통신 이런 업종은 이제 소폭이지만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. 기관 투자는 오늘 사는 업종은 없습니다. 전 업종 다 일단 매도인데, 주로 이제 금융 투자가 팔고 있고, 연기금은 사실 어제 연기금은 어제도 좀 매수를 했거든요. 근데 오늘도 소폭이지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연기금 저가 매수 속에 나머지 이제 외국인 기관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다
라고 오전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좀 가장 강한 업종이 일단 로봇 관련 주들 좀 강한데 사실 그 여기에 속한 업종 중에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만드는 엠노라는 기업이 있는데 요걸 삼성 SDS가 인수한다는 이제 공시가 좀 나와서 공시 났어요. 그래서 상한가로 바로 갔습니다. 엠노가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인공지능 또 관련 기업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 밑에 엠노. 네, 엠노가 이제 기업들 재고 관리해주고 공급만 관리해주는 업체거든요. 근데 삼성 SDS가 이제 삼성그룹이 또 인수를 하다 보니까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관련된 인공지능 업체도 오늘 다 일단 급등세 좀 보이고 사실 미국에서도 또 오늘 뭐 챗GPT4가 좀 공개가 됐잖아요. 이제 관련해서 이쪽 AI 섹터가 확실히 오늘 좀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미국에서도 반도체 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도 특히 시스템 반도체, 비메모리 쪽이 오늘 좀 굉장히 좋은 출발 오전에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도 좋고요. 오늘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가 어제는 사실 좀 많이 흔들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고 또 폐배터리, 메타버스 관련주 네.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 덴탈 관련주죠.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도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 특정 그 업종 한두 개가 오르는 건 아니고요. 다 그냥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고. 근데 이게 묘하단 말이야. 어제 3% 이상 빠졌죠, 코스닥이. 네, 거의 3%. 오늘 2. 몇 퍼센트야? 2.3% 올랐으니까 어제 오른 어제 빠진 거에 한 3분의 2 정도 회복한 네, 그렇죠. 거죠. 그 정도죠. 근데 정프로 계좌를 쳐 보면 낙폭의 3분의 2는 아니야, 또. 아니죠. 왜냐면 그게 이제 에코프로 관련주가 또 무지하게 웃기다고. 네? 그래 어떤 포트폴리오는 빠진 시장 빠질 때보다 덜 빠지거나 오를 때 더 오르는 네. 포트가 있는가 하면 시장보다 더 빠지고 오를 땐 덜 오르는 포트가 또 있다 얘기죠. 그게 정프로 포트다. 거의 하고 싶으신 게 아니네. 지금 정프로는 정프로 포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. 네. 개인 투자자를 대표 선수 아니야. 제가요? 비교하는 거야. 아, 제가 대표도 될까 모르겠네. 저도 오른 거 있어요. 뭐? 그러니까 어제보다 어제보다 오른 거 HLB 테라퓨릭스. 에? 아 어제보다는 아니구나. 아니 어제보다 오른 건가? 아 올랐어요. 네. 어제보다 올랐습니다. HLB 테라퓨릭스 7.68% 감사합니다. 네. 자 넘어와요. 네, 그래서 오늘 뭐 말씀드렸지만 다 모든 업종 다 오르고 있어요. 모든 업종 네. 오르고 이제 그나마 덜 오르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유통이나 이제 통신 뭐 이런 보험 같은 방어주가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다. 뭐 이렇게 일단 오전장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제 관건은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고 또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인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아 외국인은 지금 이제 순매수 전환은 했습니다. 한 36억 정도. 그래서 어제 매도하고 나서 일단 연속 매도는 아직은 좀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. 네. 아이고야. 자, 그래도 오늘 뭐 좀 올라가니까 지분은 좀 많이 좀 풀리긴 하네요. 네. 네. 리포트 보죠. 네,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하나투자증권 이제 김소혜 유용설 연구원님이 네. 애플페이가 3월 21일 날 이제 국내 이제 본격 서비스가 개시되는데 이게 이제 간편결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 자료인데요. 일단 초기에 현대카드 통해서만 가능하고 NFC 단말기가 일단 무조건 설치가 돼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 네. 그래서 아마 롯데리아나 파리바게뜨 같은 데서는 이미 결제 테스트가 좀 끝난 걸로 나와 있는데 이제 관건은 이제 국내 아직 NFC 단말기 보급률이 10% 이하예요.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요거를 좀 촉진을 보급하기 위해서 영세 사업자 연매출 3억 이하에는 단말기 무상 보급 네.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좀 발표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마 NFC 단말기도 이제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리고 작년 상반기 기준 국내 하루 평균 간편 결제를 하는 이제 규모가 하루에 7,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 중에 네이버, 카카오, KG, 이니시스 같은 전자금융 사업자가 한 50% 정도. 간편 결제라는 게 뭐 핸드폰 되는 거예요? 네, 핸드폰으로 이제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로 이제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이제 7,200억 하루에 결제가 되고 절반은 아무튼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서 차지하고 있고 이제 26%를 이제 금융회사 그리고 24%를 삼성페이가
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사실 뭐 거의 카카오페이가 1위예요. 그 56조 정도 됩니다. 전체 시장이 132조인데 56조를 카카오페이, 네이버가 23조. 이렇게 페이 시장에서 예, 네, 간편결제 시장. 시장에서? 작년 상반기 기준입니다. 그래요? 거의 뭐 이제 두 회사가 거의 압도적이죠. 비중으로 봤을 때는. 그러니까 51곳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회사가 거기다 삼성페이까지 합치면 이 세 개 회사가 거의 뭐 과점 형태로. 아, 근데 얼마 전에 누구 이제 다른 어떤 금융회사 CEO분하고 식사를 했거든. 네. 근데 그분이 이제 저녁을 사시기로 하셨나 봐. 네. 그래가지고 딱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또 서빙하는 분한테 핸드폰을 딱 주는 거야. 삼성페이? 야, 있어 보이더라. 우리 막 카드 해가지고. 아, 근데 금융사에서 일하신 분이 자기네 회사 카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그 카드는 이제 거기에 삼성페이 넣어놓는 거죠. 디테일한 것까지 막 추적하려. 뭘 자꾸 나를 물어뜯으려 그래. 아, 물어뜯는 게 아니라, 아, 그 내가 예를 들어 뭐 금융사라고 다 은행 카드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. 아, 그건 아니에요. 아니 내가 왜 많이 많이 꼬였어요 지금. 아니 신한카드 다녀. 신한카드 써야지. 아니 뭐 금융사가라는 게 다 은행. 아, 그러니까 신한카드는 네. 삼성페이 통해서 썼겠죠. 아, 삼성페이가 삼성카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. 연계된 신한카드. 그렇겠죠. 난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. 아, 왜냐하면 자 삼성 삼성페이 연계된 신한카드라고 쳐요. 삼성페이랑 돈 나눌 거 아니에요 수수료. 신한카드를 쓰면 신한카드를 100% 다 먹는데 삼성페이 아. 연계된 혹은 카카오페이 연계된 네이버페이 연계된 신한카드면 어쨌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조금은 나눠줄 거 아닙니까?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. 내가 신한카드에 사는 신한카드 직원이라면. 아니 왜 자꾸 신한카드를 얘기해. 아 그럼 뭐 LG카드로 할게. 아, LG카드 망했어. LG카드가 신한카드입니다. 아 그래요? 네, 삼성카드.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쨌든 이 핸드폰을 딱 건네면서 아, 결제해주세요 딱 그러니까. 폼나더라. 아, 좀 있어 보이더라. 이제 그것도 됐어요. 이제 또 예전 이제 좀 있으면 과거가 아마 될 겁니다. 예. 그럼 뭐야 지금 홍채로 딱 하나? 얼마죠 홍채 딱. 네. 근데 이제 술 마시면 이제 인식 잘 안 되고 눈이 풀려가고. 자, 그렇게 이제 페이 시장. 네, 페이 시장이 이렇게 네. 굉장히 좀 큰 어쨌든 과점 사업자가 이렇게 네. 좀 많다라고 네.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게 이제 그래프에 나온 요 수치는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. 네. 근데 이제 애플페이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? 진출 의도는 이제 애플이 뭐 간편결제 시장에서 1등하겠다 이거보다도 스마트폰 점유율 좀 확대가 아니냐. 그래서 애플 사용자가 지금 20%거든요. 그래서 기존 유저 이탈 방지하고 갤럭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삼성페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 좀 흡수하겠다는 목적이 있지 않나. 이게 첫 번째고. 그리고 이게 이제 애플페이가 어쨌든 근데 확산하려면 저 NFC 단말기가 얼마나 좀 빨리 설치가 되느냐가 네. 좀 관건인 것 같고요. 두 번째가 좀 선점 효과 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삼성페이 점유율이 지금 사실 국내 스마트폰에서 점유율이 80%인데 페이 점유율은 24%에 좀 불과하거든요. 그래서 애플페이도 이제 어쨌든 이제 선점할 걸 노리려고 지금 출신했지만 이게 기존 업체에 좀 위협을 좀 주긴 좀 어려울 것 같다.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들이 한 번 쓰면 잘 다른 거 안 쓰거든요. 기존에 쓰던 것만 이제 편리하니까. 그렇죠. 안 바꾸지. 예. 그래서 서비스 편차도 작고 하기 때문에 에? 또 일본, 중국도 애플페이가 나갔는데 이게 성과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합니다. 중국은 대부분 QR코드로 그냥 결제해버리고 일본은 16년에 이미 진출을 했는데 일본에선 페이페이하고 퀵페이랑 간편결제가 이미 시장을 잡고 있대요. 그래서 이걸 좀 구도를 깨기는 어렵다. 그래서 국내에도 네이버 카카오로부터 애플페이 온다고 이걸 이탈해서 사람들이 많이 쓴다. 이렇게까지 아직은 좀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. 그래서 아직은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건 좀 한번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쨌든 그 NFC 방식이 현재는 굉장히 좀 적죠. 단말기가 없으니까. 전체 시장에서 네. 차지하는 비중이. NFC라는 게 이제 그냥 인식되는 거죠? 네. 근거리에서. 네, 맞습니다. 네, 근거리. 바로 그냥 그 기계 옆에 이렇게 대면 네. 네, 그냥 따로 뭐 이렇게 긁거나 넣거나 네, 하지 않아도 되는 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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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비중이 전체 페이 전체 그러니까 결제 시장에서 아직 뭐 10%? 이 정도밖에 단말기가 10% 이하로 좀 보급이 돼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전체 해 봐야 여기에서 또 그 10% 중에
애플페이 애플폰이 이제 전체 또 한 20% 정도니까 그럼 해봐야 뭐 2%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간편결제 안 쓰고 갑자기 애플페이 쓰고 그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거죠. 근데 단말비 보급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면 또 달라질 수는 있겠죠. 네네. 그래서 NFC 보급이 좀 관건인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영세사업자한테는 이제 좀 보급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지원을 해줘가지고 네. 몇 년 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반도체 오늘 좀 긴 자료가 나왔는데 대신증권의 위민복 그 연구원님이 반도체는 이제 겨울에 사서 좀 제목이 돈잔치에 좀 팔아라라는 그런 좀 제목이고 이분 의견은 뭐냐면 조정 원래는 이제 대부분 사실 비슷합니다. 조정시 매수가 대부분 좀 맞는데. 오늘 보고서에선 적극 매수로 바꿨어요.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사자는 의견 같고요. 현재까지 지금 공급 조절 강도로는 업황이 크게 개선되긴 좀 역부족이지만 지금 워낙 지금 실적들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하이닉스도 1분기만 3조 원 적자 얘기가 나오거든요. 1분기에? 네, 분기에. 그래서 지금 너무나 적자들이 좀 커지고 그 삼성도 메모리는 아마 적자 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공급업체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다. 감산 밖엔 답이 없는 것 같고 삼성도 감산한다고 언급 안 했지만 사실상 감산한 걸로 지금 대부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가 이하로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정상 재고가 3, 4주인데 지금 18주에서 22주 정도 나올 거라고 합니다. 다음 이제 2분기부터 좀 재고가 너무 많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줄이려면 D램이 25% 성장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. 이게 또 요즘에 챗GPT 얘기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챗GPT도 좀 물론 긍정적이긴 하죠. 근데 이제 이게 게임 체인저가 좀 되기는 좀 아직은 어려운 게 이미 인공지능 서버 투자는 2017년부터 그때 대규모 서버 투자할 때 좀 네. 포함이 좀 돼 있었고 요새 이제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대역폭 이 메모리가 엔비디아 거기 이제 그 인공지능 반도체 옆에 붙어가지고 보조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DDR5 같은 대체재가 아니고 그냥 좀 이건 그래픽카드 보조수단이다. 그래서 전체 수요의 이게 1-2% 가지고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없다. 네. 반도체 업황을 지금 극적으로 바꾸긴 좀 어렵기 때문에 요 수요만 가지고는 좀 안 된다는 거예요. 이분 의견은 수요보다는 읽어보니까 결국 공급이 바뀌어야 된다. 공급을 좀. 근데 이 업황이 너무 안 좋으면 기업들이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. 이런 내용이 좀 준 것 같고요. 이게 어쨌든 이제 디램 응용처별 비중인데 어쨌든 그래픽 카드는 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. 전체 비중에서. 근데 이 챗GPT는 그래픽 카드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. 네네. 그래서 큰 영향을 아직 주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하반기에 근데 어쨌든 메모리 제품 가격이 오를 것 같다. 그 이유는 미래의 가격이 오를 거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내년에 좋아질 걸 미리 당겨서 재고 축적을 할 가능성이 높다. 이런 내용이고요. 그래서 23년 공급 조절 영향을 좀 받고 24년에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공급이 뭐 늘긴 좀 어렵죠. 그래서 D램의 공급 부족으로 반도체 업종 주가 상승 나오고 거기에 맞물려서 장비 업종도 좀 같이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감산했을 때 주가들이 다 오른 건 사실입니다. 과거에도 감산했을 때 주가 움직임들이 다 괜찮았고 다만 약간 다른 건 이제 이분 의견이 맞다 안 맞다는 이제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D램 익스체인지는 올해 가격은 못 오를 걸로 보고 있는데 이민복 연구원님은 3분기 하반기는 오를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감산 때문에. 그래서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공급이 좀 키포인트고 예, 재고는 주가를 알려주는 건데 2분기가 재고 정점이니까 재고 정점 전후로 주가가 항상 좀 바닥을 찍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비중 늘리자는 거고 네. SK하이닉스가 유증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해소가 된 것 같아요. 저번에 회사채도 좀 발행이 흥행했고 지금 현금성 자산이 4.5조에다가 1분기 사채 발행에서 한 8조 이상 좀 조달을 해놨거든요. 합치면 그래서 연간 설비 투자가 8조 원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유상자 가능성은 좀 제한된다.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도 좀 관심을 갖자 이런 내용이어서 탑픽은 삼성전자하고 이오테크닉스로 일단 오늘 보고서가 나왔고요. 이게 이제 과거에 하이닉스 주가와 재고 분석인데 이게 요 회색선이 그 재고 피크 찍을 때거든요. 그때 전후로 주가들이 이제 과거에도 올랐다. 그래서 이분은 2분기가 좀 재고 정점 같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.
또 있나요? 네, 하나만 더. 하나만 더 볼게요. 네. 이건 이제 유통하고 음식료 쪽인데 키움 증권 이제 자료고요. 유통 1분기 실적은 좀 기대 대비해서 좀 약할 것 같고 지금 2분기부터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특히 이제 면세점 쪽이 2분기에 리오프닝 효과 나올 것 같고 할인점, 그러니까 편의점도 요새 물가 어쨌든 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즉석 식품 판매는 잘 될 것 같다. 그리고 백화점하고 할인점은 이제 각 업종마다 이제 이 백화점이나 할인점들이 건물 갖고 있잖아요. 이런 것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서 보유세 부담을 좀 내려주는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판관비가 좀 절감돼서 좀 괜찮을 것 같다. 이 내용이고요. 음식료 쪽도 2분기부터 좋아질 것 같다.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1분기까지는 유통이나 음식료는 좀 실적은 좀 밋밋할 것 같고 2분기에 좋아지는 그런 좀 부분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라면 업체들이 좀 좋을 것 같다. 왜냐하면 밀가루 팜유가 라면 원재료잖아요. 네. 여기 좀 많이 떨어졌고 주류는 어쨌든 주류가 뭐 해외에서 엄청난 매출을 일으킬 수 없는 업종이잖아요, 사실. 그래서 점유율 싸움인데 내수에서 롯데칠성이 제로 소주로 일단 그 세로로 그 기선을 좀 제압했는데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하이트진로도 좀 맥주 신제품 출시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결국 점유율 경쟁에서 누가 이길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20, 30대 분들이 지금 어쨌든 주류 문화가 많이 바뀌어버렸잖아요. 옛날과 다르게. 네. 예, 그래서 뭐 수제 맥주도 많이 드시고 와인에다가 뭐 요즘에 위스키. 와인, 위스키. 예. 그러니까 이제 기존 업체들이 좀 힘든 거죠. 폭탄주는 진짜 안 먹는 것 같아요. 예, 요즘에 많이. 요즘에. 예전에 그게 무조건 말았거든. 소맥. 아 그렇지 무조건 말았는데 요즘은 물어보고 말게 되더라고. 네. 어떻게 말아도 되겠습니까? 네. 응? 아. 야, 눈 찡긋하면 아 그래 그냥. 알짠으로 먹어 뭐 이렇게 되고 알짠 그래 말 말아서 막 이렇게 주는 것도 약간 갑질로 생각하는 것 같아. 응? 야 말어 야 왜 이렇게 획일적이시죠? 저는 그렇게 먹고 싶지 않습니다. 대표님이나 드세요.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요즘은. 하여튼 전통적인 그 많은 그 거에 대한. 네. 약간 반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요즘 또 소주도 좀 프리미엄 소주 프리미엄 소주 많이. 아 그렇죠 그렇죠. 네. 원소주 네. 뭐죠 뭐죠 그거 있잖아요. 연인 박재범 씨. 아, 뭐 네, 그것도 있고. 그것도 있고. 화요. 화요. 아 내가 네. 화요. 일품진로. 화요가 상장 사람은 내가 한번 살라 그랬는데 아. 화요가 비상장이더만. 화요? 네. 아 그거는 기존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? 광주요라는 회사가 있어요. 그 도자기 만드는. 그 아, 그래요? 식기 같은 거 도자기로. 그 회사에서 만드는 거야? 아 화요가? 응. 아. 하여튼 일품진로랑 화요랑 엄청 저 프리미엄 소주 시장에서는 화요가 더 맛있던데. 아 그렇습니까? 애주가 입장에서는 그럼 뭐 맛은 잘 모르겠어요. 다 똑같은 맛. 아 근데 화요가 프리미엄 시장에서 굉장히 요즘 이제 하이볼 스타일의 음주 문화가 많이 퍼진 것 같아요. 아, 하이볼. 하이볼이 폭탄주 아니에요 근데? 아니지 하이볼은 이제 물이나 진토닉을 섞는 거지. 술과 술을 섞는 게 아니고. 아 어쨌든 뭐 도수 대충 이렇게 희석시키는. 그게 위스키랑. 그죠 그죠. 하이볼. 하이볼. 근데 왜 하이볼이 이름이? 그 일본에도 전화 한번 해볼까? 수고하세요. 이라시아이마세요. 자, 그 음주 문화도 좀 바뀌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쉽진 않죠 지금 영업 환경이. 이게 문화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. 이게 사실 폭탄주를 많이 드셔야 이게 좋거든요. 이 업체들한테 폭탄주 많이 먹어야 좋아요? 그죠. 왜냐하면 이제 하이트나 그런 데서는 아, 소주 테라나 맥주. 이런 것들이 그 업소에서 많이도 팔리잖아요. 사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혼술할 때는 사실 좀 불리하죠. 어떻게 보면. 약간, 예. 아니, 그래서 그렇겠네. 예, 그래서 이제 20, 30대 겨냥한 신제품이나 마케팅이 좀 필수적으로 좀 동반이 돼야 된다 이제는. 막 말다 보면 버린 술도 한번 많을 건데 그죠. 풀리고 막. 이거 아니라고 맛없다고 다시 타라고 그러고 뭐 이러면 이제 네. 막 그럼 이제 아닌데 만다고 버리진 않아요. 아 그건 저 그 술 아까워하는 분들은 이제 그렇고 원래 이제 딱 뭐 막 흔들잖아요. 막 흔들어가지고 탁탁 해가지고 탁탁 딱 해가지고 하잖아. 그럼 조금 버리게 된다고. 옛날에도 어른들은 병 딱 따잖아. 그럼 약간 버렸어요. 그 누가 만든 줄 알아? 그 진로 소주 상무님이 만든 거야.
위에 뭐 무슨 저 독 좀 못하다고. 그러면 딱 하면 딱 그게 7잔 반이 나온다고. 그러면 원래 반잔 주면 야, 네, 야 뭐 제사 지내냐? 딱 그래 한 병 더 시키게 되는 거야. 아, 조금씩 덜 따르면 8잔 나올 거 아니에요. 야 잔은 채워야 마시지. 딱 그러잖아 또. 그래서 그 버리는 걸. 맞습니다. 네. 여튼 이제 그 소비가 이제 과거처럼 그게 안 된다 이거죠. 그러니까 이제 내수만 하는 업체들은 이제 힘들다.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. 사실 이제 옛날과 이게 상황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으니까요.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2분기부터는 유통이나 뭐 음식료 조금은 괜찮아질 것 같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은 이제 유통 쪽에서 면세점 업종을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GS 리테일을 좀 선호하는 것 같고 왜냐면 GS 리테일은 이제 비용이 좀 많이 절감된다. 디지털 사업에서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걸 털어내면서 좋아진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음식료 쪽은 중국 소비 회복이 되는 오리온이나고 역시 라면 원재료 떨어지면 농심 이런 기업들이 좀 괜찮지 않냐는 의견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 리포트도 쭉 한번 봤고요. 참 아침마다 이렇게 저 볼만한 리포트 준비해 주시는 것도 참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. 그렇죠. 네.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에 두세 개씩 리포트 정리도 또 해주시고 마음이 좀 풀렸어요 이제? 네, 조금 낫네요. 자 다시 한번 병원에서 이렇게 감정 표출 안 하는 사람인데 시장 좀 보겠습니다. 아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조금 힘을 네. 좀 못 내네. 아니 기관이 오늘 좀 많이 파네요. 아 이건 좀 아닌데 오늘 같은 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오히려 좀 사네요. 네. 자. 칭찬합니다 외국인. 아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다 파네. 자 정리하시죠. 네. 그러면 우리 영희사님과는 이 정도로 네. 마무리하고요. 잠시 후에 또 오늘도 SML. 네, SML 찾아주신 또 한 분이 계신데. 확실히 징징쇼 할 때는 여성 출연자 빈도수가 굉장히 높았는데 SM을 하고 나서는 여성 출연자가 거의 없고 남성 위주로 돼 있더라. 그건 또 무슨 좋아하지? 이제 남자들이 자기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거 같아. 여성들은 자기 힘들다는 얘기 하는 거 좋아하고 아, 또 그런 얘기 되네. 예,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이 좀 덜 솔직하구나. 그렇지. 소리나고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고. 맞아. 아, 그런 경향이 있네. 네. 그런 게 아닌가? 저신선 남자 친구들 전화해서 진짜 어렵다 그러는 거는 대체로 굉장히 심각한 거야. 그지? 네, 그렇죠. 네, 오늘도 한 분 나오시니까요. 기대해 주시고. 우리 아 그리고 네. 어제 제가 이제 그 저번에 이벤트 했잖아요. 작년에 그 다이어리 어제 네. 이제 식사하고 왔거든요. 네. 그 아 어제였어요? 아시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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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분이 이제 한번 만나뵀는데 아유 되게 좀 좋 그 이 3프로 TV 되게 감사하다고 돈 많이 받아서 성과도 괜찮았고. 아 그래요? 네. 근데 저를 만나러 왔는데 김프로님 칭찬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. 참 그분도 눈치 이렇게 남자 눈치가 아니, 없어. 아니. 아니 그분이 요즘에 뭐 제 힘들 거 아니까 그렇게 했지 뭐. 아니 그럼 뭐 그냥 그 차 되게 그리고 이제 그 되지. 다이어리 그 치즈가 너무 좋아서 장인 좀 많이 구매했다.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아 여미사님 만나서 계속 김프로. 여미사 아니 제 얘기도 했는데 이제 여미사님 밥 사주신 거예요? 제가 사드렸죠. 뭐 사주셨어요? 저 저기 어제 그 현대백화점 가서 중식 먹고 왔어요. 6층? 네. 오, 그거 비싼데. 아, 그래도 부산에서 오셔가지고. 오. 아, 부산이에요? 네, 부산에서 오셨어요. 한 분이 한 분? 네, 한 분 오셨어요. 부산이면 뭐 홈타운 아이가. 전업 하시더라고요. 전업. 투자? 네. 아, 그래요? 법인 만드셔가지고 전업 하시더라고요. 법인까지 만드셨어요? 네. 아니, 법인을 왜 만들어요? 근데 내가 이렇게 투자하는데. 법인 만드는 게 더 유리한 뭐가 좀 있나요? 그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야, 하여튼. 다이어리 네. 사신 분 중에 이제 한 분 당첨이 되셔서 우리 여미사님과 즐거운 점심 식사 네, 네. 네, 하셨다는 이야기. 수고하셨네요. 네. 네. 제 선글라스 받은 분은 얘기가 없죠? NCT 받은 분은 왜 연락이 없어요? NCT 그거 받느라고 내가 엄청 애썼어요. 자, 시간 다 됐네. 30분에 해야 되니까 빨리. 아, 맞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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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레디? 액션!
유튜브에 공개도 하기 전에 조기 마감되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조차 할 수 없었던 3프로TV 주식부동산 액션스퀘어. 국내외 주식시장 분석, 기업 발굴 및 기업 분석, 가치평가, 부동산 권리 분석, 지역 분석 및 임장, 개별 부동산 가치평가. 이 모든 걸 내 손으로 직접 액션하는 100% 실전 훈련 프로그램 액션스쿨 2회차 모집 소식을 이번엔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. 박세희, 홍진채, 오윤석 전문가들의 실제 투자 프로세스를 내 손으로 직접 경험하세요. 액션스쿨은 기수제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인원이 모집되면 완전히 마감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. 네.